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비행은 경각산으로 왔어요. 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동네는 길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네, 이제 비가 오다가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뭐 눈으로 변해서 내려서 길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전주 경각산으로 왔어요. 여기도 우리 막내 선웅이가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비가 왔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경각산은 좋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드라이브 겸 저희 동료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할 겸 비행은 안 되더라도 일단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륙장에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저쪽은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 오늘 바빠서 일을 하는 분들은 조금 덜 억울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기상 별로였어요. 이런 일하고, 또, 그동안 처리 못했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지금, 고모다라이님이 그러네. 이륙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다들, 저 좌측 산에서, 비구름이 꽉 껴서 이쪽으로 점점점 어두워지면서 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빨리 내려가서 이제 글라이더를 접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글라이더가 새 글라이더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도 이제 간간이 바람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륙은 뭐될것 같아요. 아주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따뜻합니다. 우리 동네보다 겨울에는 경각산에서 비행하는 게 조금 따뜻해요. 우리 동네에서 지상에서 움직일 때 느끼는 그 정도 온도를 여기서는 비행할 때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은 잘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데. 그만큼 따뜻하다는 거죠. 고도가 올라갈수록 더 추우니까. 자, 우리 다라이 님이 나가려고 힘이 있겠나? 힘이 있네요. 아, 좋습니다. 아, 자세 좋고. 아, 정밀착륙 선수라 그런지 이 이륙은 끝내줍니다. 아, 좌측으로 틀었네요. 쭉 가지네. 하강이 아주 심합니다. 쭉 갖다 쭉 가지고 좌측보다 우측으로 먼저 붙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좌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걸 보고 우리 핏불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빨리 내려가서 글라이더 접고 비오기 전에 분명히 이런 마음일 텐데 또 저쪽으로 가나요? 상승이 되면은 또 이게 대각선으로. 마음이 틀려지죠. 글로 가 그럼. 옮겨. 오른쪽 그쪽으로 잡아 당기. 아까.
고문 달아요. 어디 갔어? 여기. 지금 저기 저 봐봐. 깔판이 지금 바람이. 야, 지금 거죽이 거죽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펄럭펄럭거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람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람 올라오는 거 확인했고, 신경 쓰이는 거는 저 먹구름인데, 저쪽도 아까처럼. 좀 접어. 조졌다. 이렇게 말해놓고 비행은 제일 잘했어요. 자, 이제 바람 올라오는 거 확인했고, 이제 다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네, 그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스탠바이 하고. 찍어주세요. 자, 카메라 찍어달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글라이더 들었고, 견제하고, 아, 좋아요. 타이밍 좋고, 자, 슈팅 안 먹고, 하강 별로 안심합니다. 아, 유지되면서, 약간 상승되면서 우측으로 틀었어요. 아, 우측이 좌측보다는 조금 낮네요. 우측 오히려 상승됩니다. 자, 이제 뭐 1번 타자 고무 따라이님께서 좌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핏불은 이제 우측으로 가서 리치를 한번 붙여봅니다. 아, 고도는 심하게 까지거나 올라오지는 않는데 유지는 돼요. 그래도 좌측에서 고도 까진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핏불은 혼자 고도를 올리고 저 벌판 가서 고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방울 떨어지는 날 경각산에서 토요일 비행을 혼자 이산 저산 전후선 이능선 옮겨 다니면서 수목공처럼 아주 비행을 잘했다는 전설이 오늘 생겼습니다. 저 물 있는데. 자, 지금 핏불이 벌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산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 저기 고모다라이님하고 이렇게 코스 선택도 틀렸지만 날개가 자체가 틀려요. 날개가 올라간다. 새 날개하고 흔 날개하고. 물론 저도 지금 헛날개를 타고 돌려, 있지만 됐어 돌려 새끼인데? 돌려 안 돌릴 거야. 그냥 기어는 거 있어가지고 다음에 돌리지. 다음에 올라가면 저게 다음가? 아우, 치마가 안 되고 계속 유지되면서 가고 또 조금 상승되고 저도 부메랑 12가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새 걸로 갖고 와야 되나? 갖고 왔어야 되나? 올라가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올라가는 거 확인해. 오, 계속 올라가네. 응. 저 구름이 좀 땡기나 보다. 오, 좋아, 좋아. 오, 올라가네. 시원하네. 자, 모두들 핏불이 저쪽에서 고도를 올렸습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 그쪽 가면은 이제 고도를 올릴 거라 생각을 하고 다들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핏불 고도를 다 올리고 이쪽 올 때쯤 돼도 다 이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일단 그나마 제가 좀 준비를 하고 먼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타는 장비는 엔조 3 미디엄 엔조 3 맥시멈 115kg 짜리 저도 하네스도 새 장비가 있는데 115짜리에 맞추려고 에어아트 벌써 에어아트만 두 대째예요. 그냥 에어아트는 그냥 타면 안 되고 좀 튜닝이 필요해요. 개조를 하고 튜닝을 해야 좀 비행이 되고 안전합니다. 그냥 타게 되면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에어아트를 두 개째를 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다 분해해서 버렸고. 쟤는 올라가. 지니 레이스 4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메랑 12 탈 때 웨이트가 딱 물을 안 차도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메랑 12 탈 때는 지니 레이스 4를 타고 엔조 3 탈 때는 좀 더 가벼운 에어아트 하네스를 타고 있어요. 올 겨울에는 봄까지는 이걸로 엔저3로 비행을 할 거예요. 봄에는 열이 빵빵 튀기 때문에 좀 흥글라이더라도 보도 잡거나 이렇게 XC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새 글라이더는 이제 뭐 시합을 뛰거나 뭐 그럴 때 아껴가면서 타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 자, 핏불은 저 벌판에서 고도를 잡고 다시 산 쪽으로 오면서 고도가 조금씩 까지고 있어요. 자, 이륙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안 올라와 지금. 탄 랜딩 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바람은 리치 탈 바람이 안 됩니다. 저거는 이제. 고무고무는 내렸나? 저기 내렸나? 열을 잡아서 올린 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거예요. 아, 저기가? 오늘 리치 바람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바람이 세지가 않아요. 야, 역시 대단해! 바람이 오나? 있네. 여기는 안 올라오는데? 있어. 자, 이륙장에는 바람이 올라오지 않지만 일단 이륙장 위에 능선 위에 글라이더가 머물게 되면 바람 방향하고 상관없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서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열이 있으면은 그 열이 바람을 타고 살짝 올라오기 때문에 리치가 안 되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륙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우리 지용이 형님이 탱고 글라이더를 갖고 나오셨어요. 지용이 형님도 글라이더가 두 대입니다. M7 여기 M7 글라이더를 이제 주로 타게 될 거예요. 나가야 돼. 좀 때려주마. 저쪽에 바람이 오니까. 올 초 작년까지만 해도 특급 글라이더가 많았는데 우리 팀에는 이제 초보자들이 중급자로 올라서면서 글라이더를 특급을 타면서 이제 1년을 보내고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3로 다들 글라이더를 업그레이드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게. 거죽으로 밑에 깔린 거죽에 바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바람을 타고 펄럭이는 그런 느낌이 와요. 이제 이륙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핏불은 능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 얄밉네. 야, 혼자 신나게 즐기고 있는데. 기체가 좋은 거야, 실력이 좋은 거야.
둘 다 좋은 거겠죠. 바람 와요? 안 오지? 저건 윗바람이고. 저 부메랑 12는 한번 딱 들면 엄청 빨리 올라와. 근데 이거는 무서워서 못 들겠어. 아 그래 온다 온다. 자 바람이 올라옵니다. 이륙장으로 바람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륙 큽니다. 이륙했어요. 쑥 까졌어요. 한번 슈팅 모아서 쑥 까져가지고 나무를 살짝 스치면서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자 어느새 핏불은 저 앞쪽에서 벌판으로 또 가고 있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네. 자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쭉 가고 있어요. 아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심하게 하강이 되는데 다시 산으로 붙일까 하다가 다시 착륙장으로 벌판 쪽으로 빼고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심하게 울리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히고 있어요. 아무리 날개가 큰 날개지만 비 맞으면서 비행하면은 날개는 치명적입니다. 수분이 물이 글라이더는 치명적이에요.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에 빗방울 맺혀 있고 얼굴에도 이제 많이 내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사이렌 소리, 하강은 아주 심합니다. 고도 처리 따로 할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3m씩 떨어지고 있어요. 수당 뭐 2.5, 3m 뭐 이렇게 맞게 아주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빗방울도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저 앞에 보니까 고모다라이님은 벌써 착륙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근무하신 분들이나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비행을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전혀 배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람, 콧바람도 세고 드라이브도 할 겸 밥도 먹을 겸 해서 전주까지 내려와서 쫄했어요. 비 맞으면서 비행을 제대로 한 거는 핏불밖에 없습니다. 핏불은 비가 맞는지 안 왔는지 아마 고도 올라가는 거에 심취해서 몰랐을 거예요. 네 글라이더 오늘 빗방울 많이 맞았어. 사이렌 소리가 계속 방황이 됩니다. 빗불은 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착륙 안 하고 차 있는 쪽까지 내려가서 아마 착륙을 할 것 같아요. 저 바로 좌측에 파릇한 눈 한 구더기가 착륙장이랍니다.
구나라이님이 그쪽에 정확히 가운데 앉아 있어요. 보도 처리하고 랜딩 들어갑니다. 용기가 저거 뭐야 저거? 어? 쟤는 왜 그래? 쟤는 뭐 못하다 날렸나? 날개? 내리니까 뭐 야, 비 내리는 건 날개가 좋은가 보다. 안 느껴지고 쟤 날개라 틀리네. 그냥 핏불이 부럽습니다. 아직까지 떠 있고 비행을 하는 핏불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저거는 뭐야? 뭐야? 옹규! 옹규 막 저기 여기 다 올라갔다니까 아까 고도 잡아서. 못하면 거기 내리면 되지. 다 그냥 나오네. 다 그냥 나와. 지금쯤 이제 나머지 나머지 동원 분들도 다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했고 역시 부메랑 저하고 똑같은 코스로 그대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착륙하게 될 겁니다. 거기 저기 그 초콜 앞에서 내리겠지. 이거 봐, 다 지금 못 잡고 있어. 다 그냥 내려. 에이. 쟤는 저기 고기 앞에 내리겠네. 오, 다 잘 떴네. 세대 여섯 대 다 뜬 거네. 다 떴어, 다 떴어. 저 무슨 날개야 맨 뒤에는? 스카이워크인가? 자, 레전드 형님만 빼고 다 이륙했습니다. M7. 아, 저 뒤에. 죽은 탱고 아이가. 아, 저 뒤에 있잖아, 사네. 그것도 M7 같은데 문제는 안 보이네. 저 문두영 씨 글라이더 같은데. 저 네, 문두영 뭐 타는지 저거는 스카이워크 타는 스카이워크 글라이더가 그 스쿨이 있는데. 아, 하얀색이었네요. 아, 그리고 탱고 하나. M7. 나는 역시 지용이 형님하고 우리 막내 찍었잖아. 나는 역시 찍기를 지나가. 찍기 위해를 정확히 지나가 나는. 공기 내렸고 저 스카이워크네. 카이엔인가 보네. 듣고. 자,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비행 안 나오신 분들은 빨간 거는 들어오고 선택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한 거는 좀 억울하겠지만 남들 놀 때 일하는 건 좀 저기 하지만 그래도 직업이니까 일은 해야 되겠죠. 바쁠 때는. 자, 지용 형님이 고도를 깎고 있어요. 저 고도면은 여기 청류장에 못 들어오고 그 앞에 논에 내리게 될 겁니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그냥 들어와. 거기서 약간 뛰어줘도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아, 왜 잡아? 네, 착륙을 잘했어요. 그래도 착륙 잘했고. 그냥 들어와 그. 막내. 뜰 때 잡아서 그래. 뜰 때 잡아서. M7. 자, 아주 묵직하게 스피드로 스피드 착륙 싹 들어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들어오고. 아, 멋지다. 정품에 맞춰서 착륙하게. 예쁘게 잘했네. 착륙도 아주 멋지게 잘했어요. 자, 우리 문두 형님만 아직 착륙을 야, 이 흐린 날씨에 안 했습니다. 두 시간씩 비행하면 잘한 거 아니야? 12시에 이렇게 갖고 지금 몇 시야? 어우, 와, 왜 안 깔아앉어? 가볍게 타나? 날개가 새 건가? 저기 열 있나? 지금 내리려고 고도를 깎는 건지 올라가려고 서클링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고도가 잘 안 까지고 있어요. 야, 저기 쭉 나오지 말고 이륙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거기서 비볐어야 돼. 약해가지고 나가면 좀 더 크겠거냐고 나오면은 그냥 까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 네. 응기 어디 갔어? 저쪽에 내렸어요. XC 했어요. XC 혼자 우리 차 있는데 내렸을 거야 아마. 자, 고도를 신기하게 고도를 깎고 있습니다. 어우, 딱 좋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대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대로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무난하게 들어올 거예요. 아니, 안 잡으면 와.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온다고. 지금 정밀창력 선수 고무다라이님께서 옆에서 잡지 마. 들리지도 않아요. 계속 코치를 하고 있어요. 자, 나이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전주 경각산 비행 인원은 모두 피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엉덩방을 쪘는지. 두 시간 넘게 비행했죠? 나머지 인원은 다들 안전하게 비행하고 착륙했습니다. 1000m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손 안 싫었어요? 12월 3일 토요일 비행 우리나라 축구도 16강에 진출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이 양반이 일부러 자, 쫄에도 기분이 좋습니다. 16강을 넘어서 이제 8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어우. 멧돼지야, 두더지야.
다 끌고 올 거야. 아니면 저기 글라이더는 새 글라이더를 타야 돼. 아유, 그 정도 판다고 새 글라이더 타야 돼. 이렇게 흐린 날씨에 비행한다고 와가지고. 고생 잘한다. 아니야, 웅기 씨는 괜히 봤어, 그래도. 자, 오늘 1등. 여기 경규. 아니야, 옹규가 아니고 여기 맘쳐. 야, 너 찍었어 얼마는? 1등. 나 이거 찍었어. 2등. 이승이가 그래도 생을 맞았으면 몰랐어 또. 2등. 아. 선홍이. 3등. 나. 꼴등 나야, 꼴등. 아, 2등이 저기구나. 우리 저기구나. 여기 내렸으니까 2등이네. 글라이더 새 거 갖고 와서 조금 더 가면 뭐 할 거야? 이제 내년 봄 되면은, 이제 여름이나 봄 되면은, 옹규 글라이더 걸려야 된다, 이제. 그때 나는 새 거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아, 그래도 쫄 한번 하니까 좀 낫네. 비행 못할 줄 알았는데.